자, 2016년도 고1 3월 모의고사입니다. 29번 볼게요. In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emotions, 감정들은요, are situational, 상황적이다라는 거죠. 감정은 어디서 생겨나요? 어떤 사건, 상황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봅시다. Something in the here and now죠. 지금 여기에 있는 무엇인가가 makes, 만든대요. You, 당신을 mad, 화난 상태로 만드는 거죠. make, 오형식 동사요, 그쵸? emotion itself, 감정 그 자체는요, is tied 였었죠, 그쵸? tied, 연관되어진대요. to the situation, 상황에 연관되어집니다. 그리고 in it니까요, situation을 위치 안에 넣고 해석하면 된댔죠? 그 상황 안에서는요, 그리고 it originates, it은 감정을 얘기하죠. 상황에서 감정이 생겨난대요. 그죠? 감정 그 자체는 상황과 연관되어져 있고요. 그 상황 안에서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라는 접속사죠. You remain. 당신이 남아있는 한이요. In that. 여기서 that은 지시부사입니다. 바로 그 emotional, 감정적인 situation, 상황에 남아있는 한. 그러니까 거기서 화가 났어. 그 장소에서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You are likely to stay. 당신은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머물 가능성이 있어요. Angry. 화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장소에서 벗어나면 감정이라는 건 상황적이기 때문에 그 화가 풀릴 거예요. 그렇죠? 보겠습니다. If 만약에 you leave the situation 나왔죠. 그 상황을 떠나면 the opposite is true. 이 the opposite is true를 무슨 의미를 하는지 아셔야 되죠. 그렇죠? 뭐다? 화가 가라앉을 거다. 그 얘기였어요. 정반대가 사실이라고 하니까요. The emotion, 감정은요, begins to disappear, 사라지기 시작하겠죠. As soon as는 뭐 하자마자요? You move away, 당신이 멀어지자마자요. From the situation, 그 상황으로부터요. 그 다음에요, moving away from the situation까지가 동명사 주어였네요. 그렇죠? 자, 멀어지는 것이래요. From the situation, 그 상황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prevents, 예방해줍니다. It, 감정을요, from taking hold of you니까, taking hold는 차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점령하다요. 당신을 점령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prevent, 명사 from ing, 명사가 ing 못하게 하다랬죠. 그쵸? 그럼 뭐요? 감정이 당신을 컨트롤할 수 없게 만들어준대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알겠죠?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Counselors, 상담가들은요, often advise, 자주 조언해줍니다. Clients, 고객들에게 목적격 보호하도록이요. 오형식이었죠? 자, 고객에게 뭐하도록이요? Get some emotional distance니까요. 약간의 감정적 거리를 두라고. 그 상황을 벗어나라는 소리죠, 드디어. 근데 어디로부터 거리를 줍니까? From whatever is bothering이었겠죠, 그쵸? 괴롭히는, 힘들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라고 조언을 한대요. 다음, one easy way to do that. 그렇게 하는 한 가지 쉬운 방법은 is 뭐 하는 거다? to geographically니까요. 거리상으로 separate, 분리시키는 거래요. from you, from the, yourself, 당신 스스로를요. from the source, 자원으로부터요. 원천으로부터. of your anger,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그 근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은 다 해드렸고요. 변형 문제 일단 어법이랑 어휘 먼저 잡아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다른 변형 문제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일치 주의해주세요. something이 단수주어죠. 그렇죠? 그래서 makes입니다. make가 아니라요. make는 우리 오형식 동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mad가요. madly가 되면 안 되죠. 부사 안 됩니다. 형용사만 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명사 뒤에 강조로서 제기용법 itself 쓸 수 있거든요. 예, 밑줄 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수동태 주의해 주세요. is tied죠. is tying이 아니라요. tied, tp 형태고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죠. 아마 어법 문제를 낸다면 이런 쪽에서 낼 거예요. in which 있죠? 예,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which it originates in은 가능해요. 알겠죠? in을 뒤로 보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which만 있고요. 뒤에가 it originates 하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in which를요 합쳐서도 쓸 수 있습니다. in which는요 where로도 쓸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어법 문제 낸다면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s long as가 부사, 시간의 부사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remain 앞에 will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얘는 미래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will 못 써요. as soon as 뒤에, as long as 뒤에 you will 안 되고요. you remain입니다. 그 여기 지시 부사를 써, that이요. 얘 밑줄 쳐도 괜찮습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부사로 썼어요. 좀 쉽지만 be likely to 부정사죠. to stay 역시나 밑줄 쳐도 괜찮고요. 그리고 stay는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angry가요. angrily가 되면 안 됩니다. 부사 안 된댔죠. 그리고 leave는요 타동사예요. leave 사이에 전치사 from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디로부터 떠나다 될 것 같지만 from이 아니라 그냥 leave the station이에요. 그리고 opposite은요 the same is true 하면 안 되겠죠. 어휘로 봤을 때요. same이 아니라 opposite 해야 되고요. 그리고 begin은 to 부정사, 동명사 다 가능해요. 그래서 disappearing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disappearing 쓸 수 있어요. 그리고 move away인데요. move close 하면 안 되겠죠? 가까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moving이 동명사 주어를 했죠? 동명사는 단수 취급이거든요. 그래서 prevent가 아니라 prevents고요. 그리고 it은 지금 여기서 아 상황을 받아준 거네요. 그렇죠? 단수죠. them이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it은 them이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whatever 나왔죠.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버전이긴 한데 이 whatever를요 whenever이나 however이 나오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bothering이죠 여기요. 이거 bothered가 되면 안 됩니다. pp 안 돼요. bothering이요. 그리고 one way가 단수 주어기 때문에 is가 are가 되면 안 돼요. 수위치요. is가 are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geographically 부사가 to 부정사 to separate 사이에 들어간 거거든요. 얘 geographical 하면 안 돼요. 형용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yourself 있죠. 재기용법이 목적어 위치에 나올 때는 재기용법으로 쓰셔야 돼요. 이게 you가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른 변형 문제 잡아드릴게요. 문장 삽입 괜찮았어요. 어디냐면요. 이 부분이요. The emotion disappear 여기까지요. 왜냐 앞에 내용이 무슨 얘기였어요? 반대가 사실이 된다는 건 반대가 무슨 내용인지 선생님이 아까 알아야 된댔죠. 그렇죠? 그게 바로 뒤에 나왔잖아요. 감정이 화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 사실은요. 그래서 뒤에 붙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빈칸 선생님이 잡아드릴게요. 어떻게 해라?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게 글쓴이의 취지죠. 여기서는요. 그렇죠? 화를 가라앉히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 여기요. moving away from the situation 이 부분이랑요 아직 안 끝났어요. 빈칸 하나 더 있습니다. 밑에 쪽에요 to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빈칸이죠. geographically separate yourself 이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어렵게 낸다면 여기요 to get some emotional distance요. 그렇죠? 정서적 감정의 거리를 둬라 라는 내용이었었죠. 그렇죠? 오케이.